있는지. 남편분은 거의 없으셨고요. 네. 남편분은 거의 없으셨고 본인들이 이제 오셔가지고 직접 부인을 하셨어요. 구직을 아, 하셨어요. 키는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네. 좀 이례적이네요. 거의 없대잖아요. 기네요. 네. 이례적이래잖아요. 우선 말하고 의사소통하는 거에 문제가 없으시다고 하시니까 우선 면접을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긍정적인 네. 기회를 얻은 것만으로도 행복한 우리 두 사람.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며 부산 시댁에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1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1년만 하신 거예요? 네. 몸이 그냥 처인데요. 그러니까요. 네. 데이트하는 사람 같아요. 그냥 부부 같지 않아요. 네, 수고합니다. 네. 아, 엄마, 안녕하세요. 고향집만큼이나 정겨운 이곳. 제게 시부모님은 남편보다 더 든든한 댁입니다. 오, 좋으시겠다. 국제결혼이나 한국에서 결혼하나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지. 그래요? 오늘은 제가 특별한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시어머님도 해보신 적 없다는 음식 아귀찜에 도전해봤는데요. 생각과 달리 맛이 잘 나지 않습니다. 지금 그 전분 넣어요, 지금. 전분 넣고 맛봐야지. 덩달아 걱정이 앞선 남편은 제 뒤를 떠날 줄 모릅니다. 우여곡절 끝에 완성된 아귀찜. 입맛 까다로운 아버님, 다행히도 맛있게 식사를 하십니다. 다 먹었는데. 잘했다? 거의 다 먹었어. 뭐래도 잘했다고 하시겠죠? 이쁜 며느리인데. 나하고 똑같이 맛있게 다 먹대. 그저 무조건 내 편인 내 가족. 내가 제일 예쁘다, 엄마. 우리 엄마의 미리. 며느리 지금도 어색하시죠? 아니, 뭐 한 8개월을 살아갖고 괜히 하는데 이제 둘이 사니까 우리 엄마랑 같이 많이 살았어요. 집에서 많이 같이 잘 살아야지 뭐 잘 살고 둘이 잘 살고 검은 머리가 흰머리 나도록 끝까지 잘 살아야지. 네. 이 양이 만났으니까. 오빠, 네, 엄마, 내 엄마. 드디어 다문화 강사 면접 결과가 나오는 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같이 앉으세요. 결과가 궁금하실 테니까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불합격은 아니고요. 합격인데 조건부 합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인턴 사원으로. 아유, 감사합니다. 잘 됐네. 좋으세요? 네, 좋아요. 한국 처음으로 이제 생활하네, 사회생활. 네. 항상 어머니 사랑하시고 행복하시길 네, 바랍니다. 네. 잘하세요. 남편 많이 사랑해 드리세요. 네. 이제 꿈을 펼쳐 날아오를 시간. 환상의 남편 당신이 있어 저의 환상적인 한국 생활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고마워요. 어떻게 되셨어? 잘했어 아주 잘했어 진짜. 합격 이 정도면 잘했어 아주. 아, 오빠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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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만큼? 하는 만큼 땅 만큼. 아이고. 사랑해. 나도. 남편이시네. 아내를 네. 그냥 주머니에 넣고 맨날 다니시지 그러세요. 네, 딜바라준 씨 부부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저는 권성원 씨한테가 축하 인사 좀 전하고 와도 될까요? 아, 왜요? 네, 아니, 왜요? 일단 가볼게요. 예. 아니, 축하 인사 전. 네. 36세 결혼하셨다고요? 저도 36세 결혼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때까지 뭘 했을까? 이렇게 좋은 집사람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기다렸던 것 같아요. 아, 왜 그러세요? 정말 축하드리고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데려가 주셔서. 아니, 근데 두 분 앞으로 그러시면 안 돼요. 다른 남편들 눈도 좀 생각하셔요. 집에서 그렇게 하시면. 아유, 와이프가 예쁘니까 안 해주고 싶어도 해주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이고, 뭐 모르겠다. 그러니까요. 혼자는 못 찾을 걸 뭘 가가지고 얘기를 하세요. 아니, 근데 콕 집어서 얘기를 해. 어디가 그렇게 예쁘신 거예요? 네.
콕 집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굳이 뭐 이 아이고. 여기 어머 어머 머리끝부터 주까지 아. 괜히 물어본 거죠? 그럼요. 아니 아. 뒤에서 막 지금 막 팔 긁고 난리가 났어요. 다들 딜바르준 씨 다들 너무 질투하시잖아요. 아, 우리 남편 대한민국에서 최고라고 생각해요. 아. 안 좋은 곳은 한 개도 없어요. 네. 남편 덕분에 일자리도 구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아, 네. 어떻게 일 시작하셨어요? 어, 아직은 내가 네. 어, 예쁜 애기들한테 저 가르쳐주는 모습 잘 몰라서 그래서 내가 더 열심히 공부를 하고 한국 공부하고 가르쳐주고 싶어요. 우리 신랑도 나한테 더 해주고 있어요 맨날. 그러니까요. 뭐 밤이나 낮이나 안 지나서나 아내 직장 구하신다고. 아니 근데 보니까 남편분이 이렇게 찾아다니는 건 상당히 이례적이라고까지 얘기를 하잖아요. 아, 왜 이렇게 열심히세요 남편분은? 아, 예, 첫째는, 네. 저희 와이프가, 그, 이제 스스로 이제 사회생활 하고 싶어 하니까,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스스로 이제 아유. 한국에서 일어설 수 있는, 네. 당당한 여자가 될 수 있는 아주 멋있는 캐리우먼이 되도록 제가 지원해 주는 게 네. 남편의 당연한 도리라 생각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그래 도와줄 거예요. 아, 정말 아내 자랑도 넘치시고요. 애정의 눈빛도 넘치고요. 부러워. 환상의 남편이 될 수 있도록 좀 한번 실천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예, 네. 오늘 아직 시간 좀 남았으니까 계속 연구를 하자고요, 우리. 네. 아, 이렇게 알콩달콩 살고 있지만 아마 부모님이 좀 많이 보고 싶었을 텐데요. 이번에 특별히 사돈댁을 만나러 시부모님까지 함께 동행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만남 우리 함께 해보죠. 7시간의 비행 끝에 가족들은 우즈베키스탄의 수도 타슈켄트에 다다랐다. 여기에서 고향 남한간에 가기 위해선 다시 차로 꼬박 6시간을 이동해야 한다. 긴 여정에 지칠 법도 하건만 딜바르존은 고향의 풍광을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다. 이 길은 뭐 하면서 다녔던 길이에요? 타슈켄트에서 남한간까지 큰 비행한다. 13시간의 이동 끝에 도착한 남한간. 이제 정말 고향집으로 향하는 일만 남았다. 이런 거 처음이니까 완전 최고라고 생각해요. 좋아요. 언니, 어? 언니, 저기 다 배우셨어요? 배웠어. 뭐라고? 아살롱 그리고. 아살롱 알레이코. 손바닥에 써놓으신 거예요? 아살롱 알레이코. 아살롱 그레이코. 손바닥에 다 적으셨어요. 사돈 간의 첫 만남. 부부가 네. 늘 꿈꿔오던 날이다. 이른 아침부터 집 앞을 서성였을 가족들의 품으로 딜바르존 뛰어간다. 아살라무 알라이쿰. 아살라무 알라이쿰. 약식 오랜만에 마주한 가족들, 고향집, 고향 냄새. 딜바르존은 이제야 우즈베키스탄에 왔다는 게 실감난다. 들어오세요. 먼 길 고생하며 방문한 사돈을 위해 부모님은 정성껏 우즈베키스탄 전통의 환영 음식을 준비했다. 이야, 많이 찾으셨네요. 지난 3년간 두 집안 모두 얼마나 기다렸던 순간인가.
쌀 알게 만에 그럴데 이제야 양쪽 부모님께 자식된 도리를 하는 것 같아 부부는 기분이 날아갈 것만 같다.